불법 진료법 선동 최대집 고발 기자에게는 정부가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집단 행동을 강행했습니다. 부산과 위성부를 비롯한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숨지는 등 최대집 회장이 전광훈 목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최대집은 서북청년단을 계승한다며 자유통일해방군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자유개척청년단 이름만 들어도 정광훈 태극기 부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의사들에게 불법 진료 거부 선동하는 이런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의사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물분하고 일제히 진료 거부하도록 요구하였고 국민 생명 위협하는 진료 거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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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이익을 간섭하기 위해서 진료 거부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과 최대집 이 고발자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혁명을 시켜주는 그런 진정한 의사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밝게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